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먹방의 메뉴 바로 여러분들, 자, 유로코 피자고요. 무슨 초코 디핑 소스가 들어있네요. 도대체 무슨 피자지 이거? 자, 여러분들 시그니처 피자 랍스타 스테이크 2,900원이네요. 2,900원 랍스타 스테이크입니다. 2,900원. 자, 한번 이렇게 리뷰 이벤트 하면은 스파게티도 공짜로 하나 줘요. 야, 치킨보다 피자가 더 싼데 이제? 뭐지? 무슨 이거 무슨 여러분들 이세계인가? 아니 이젠 치킨이 더 비싸네? 피자보다? 피자 졸라 비싸다고 생각했는데 이젠 치킨이 더 비싸졌네? 어떻게 된 거냐? 이제 피자가 가성비라고요? 그래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피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피클부터 딱 뜯어주고 초코 디핑 소스 이것도 뜯어주고요. 와, 씨, 뭐야 이거. 장난 아닌데? 뭐냐 이거, 초코 디핑 소스? 외모야 민초반 하나 킹 나왔대. 편의점 갈 일 있으면 구해서 먹어보자. 아, 진짜요? 민초 바나나 킥이 나왔다고요? 이렇게 뜯어가지고. 자, 이거 한번 핥아봐야겠죠? 와, 무슨 약품 맛이 나는데? 어우, 무슨 약간 그거 먹는 느낌이에요. 향수 같은 거 약간 입에 들어가면 나는 그런 맛이 나는데? 뭐지? 너무 진해서 그런가? 약품 맛이 느껴지는데 막. 자, 대망의 피자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여러분들 피자 보이시나요? 이거 저번에 먹었던 피자 아닌가? 스테이크 피자예요, 스테이크 피자. 랍스타 스테이크. 이거 설마 진짜 랍스타야, 이거? 여기 들어가 있는 거? 진짜 랍스타인지 아닌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핫소스도 뿌려져 있고요. 파프리카랑 이런 것도 이제 잘게 잘라가지고, 피망이랑 잘게 잘라서 뿌려놨고, 스테이크도 이렇게 조금씩 들어가 있네요. 불고기식으로 약간 들어가 있는데, 약간 스테이크가. 소스 찍어 먹으면 피자 버릴 것 같다고요? 약간 단짠단짠을 노린 것 같은데 왠지, 네, 저도 좀 별로일 것 같아요. 일단 맛을 봤는데 그 초코의 맛이 너무 진해가지고 무슨 약을 먹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써요, 쓸 정도로. 네, 달아요. 자, 그리고 여기 이렇게 스파게티도 있고요. 일단 핫소스는 이미 뿌려져 있으니까 요거 파마산 치즈만 좀 뿌려가지고 먹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거의 무슨 약품 맛이 느껴져요. 너무 센데요? 너무 진한데요? 이거 다 안 뜯어져. 아이고, 씨. 아니, 뭐야, 이거. 이렇게 돼버렸어요. 도우가 약간 먹물도우인가? 흑미도우인가? 피자가 뭐 작진 않아요. 네, 똑같아요. 근데 이제 피자가 치킨보다 더 싸져가지고 피자가 이제 가성비가 됐네요. 원래는 피자가 훨씬 비싸는데. 잘 먹겠습니다.
두께는 되게 얇아요. 일단 처음 들어오는 맛은 되게 매콤해요. 카슴수가 뿌려져 있어서 그런지 꽤 매콤합니다. 치즈도 하나 올려가지고. 랍스타 스테이크 피자고요. 초코 소스를 갖다가 이게 도대체 뭔 맛이냐? 야, 우리가 먹는 초코는 진짜 맛있는 초콜릿이었구나. 이건 초콜릿에서 약간 향수 맛 나요. 뭔 맛이냐? 야, 향수만. 일단 랍스타가 들어가 있는 랍스타 큐브 같은 게 좀 박혀 있거든요. 확실히 맛살이나 크랩이나 막 이런 거하고 좀 다른 느낌이에요. 피자 자체는 되게 맛있네. 아, 이거 너무, 그니까 되게 달거든요? 뭔가 향이 이상한 향이 나. 그런데 이게 요거에다가 요거까지 해서 29,000원이에요 요즘엔 치킨이 더 비싸요. 저번에 먹었던 부어치킨이나 막 이런 것들 거의 이제 이거하고 비슷하거나 가격 더 비쌌죠. 치킨 가격을 하도 올려대가지고 이게 오히려 싸 보인다니까? 오히려 가성비 메뉴 느낌이에요. 피자 스쿨은 가격이 많이 올라가지고 이제 메리트가 좀 없어졌어요. 피자 스쿨 먹는 게 차라리 오브사이 피자나 피자마로 먹는 게 나을 것 같아. 제가 말한 브랜드 오브사이 피자랑 피자마루가
피자 스쿨한테 밀렸던 이유가 1,000원 더 비싸가지고 그랬거든요. 근데 가격 올라가지고 거의 비슷해졌더라고요. 똑같아졌어요. 당당 피자는 안 나오나? 당당 피자? 오구스의 피자 맛있었는데 저도 괜찮았는데 가격이 너무 올랐어요. 당당 치킨 말고 당당 피자는 안 나오나? 근데 당당 피자는 나오기가 좀 힘든 게 치킨보다 더 원재료 값이 비쌀 것 같아요. 피자가 좋아요, 치킨이 좋아요. 이거 약간 엄마가 좋아요, 아빠가 좋아요. 그 느낌 아닙니까? 둘 다 좋긴 한데, 굳이 고르자면은, 피자가 조금 더 낫긴 한데, 이제 치킨도 괜찮게 나와가지고 치킨도 좋은 것 같아요. 오구살 피자 이제 기본 피자가 9,900원인가? 그렇군요. 통큰 피자? 통큰 피자도 좋다. 아침에 밥 먹고 점심 안 먹었는데 많이 못 먹더니. 랍스타사에 살짝 약간 뭐라고 해야지? 오븐에 들어가가지고 겉에 겉표면이 표면이 좀 구워진 것 같아요. 약간 쫀득쫀득한데? 맛있네. 아 진짜요? 일이 바빠가지고. 파이팅. 이거는 흥미도운 것 같아요. 흥미도 솔직히 말해서 맛살 느낌은 안 나요. 랍스터 맞는 것 같은데. 저 육군 다녀왔습니다. 다이드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봤어요. 서울 일 때 막 대피하고 난리 났었다는데 보셨나요? 오늘 재난 문자 와가지고 뭐 대피 발령 해가지고 노약자 어린이들 먼저 대피시키라고 막 제가 문자 왔었잖아요. 아침에
가운데. 아, 그걸 얘기 안 했네. 그걸 얘기 안 했어요, 여러분들. 2900원에 콜라도 줘요. 부어치킨 또래오래 이런거 막 22900원 이렇게 받아먹으면서 콜라도 안주죠. 콜라도 조그만한 요만한 콜라 하나 주고 안주잖아요. 얘네는 1.25리터짜리 페트로 주고 거기다가 이것까지 네 리뷰로 주고 그냥 말이 안되죠. 피자가 가성비 메뉴가 돼버렸어요. 예전에 이 가격이었으면은 와 씨 드럽게 비싸네 피자 진짜. 이래 이만 나왔을 텐데. 아 지금은 이게 완전 가성비 메뉴가 됐으니까. 유로코는 제가 볼 때 유로코가 가장 괜찮은 것 같아요. 약간 저가 브랜드 쪽에서는 피자마루나 오브사이 피자가 좀 괜찮은 것 같고요. 피자마루나 오브사이 피자 네, 이쪽이 좀 괜찮은 것 같고. 그리고 뭐냐 한 중간 정도 가격? 중간 정도 가격대는 피자에서는 유로코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유로코 피자가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피자스쿨 피자마루 오구사이 피자가 이제 저가 브랜드인데 오구사이 피자는 조금 비싸졌죠. 많이 그것보다 비싸졌어요. 일단 피자는 다 먹었고 네, 뭐 스파게티 조금 먹겠습니다. 약간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피자 스쿨보다 피자 마루가 조금 더 토핑이 더 올라가 있는 느낌이고 피자 마루보다 피자 오구사이 피자가 좀 더 토핑이 많이 올라간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오구사이 피자가 저가 브랜드에서 벗어나려고 좀 가격을 많이 올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저가 브랜드 하면은 피자 스쿨이랑 피자 마루인데 오구사이 피자는 조금 더 비싸긴 한데 그것도 저가 브랜드긴 해요. 근데 그만큼 토핑이 더 많이 들어있어요. 훨씬 두껍습니다. 오늘도 들어오자마자 그득그득 잘 먹는가 보니 100kg는 향해 순항 중인 것 같아서 기분이 좋다. 확실히 두통이 더 올라왔구나. 이병헌 감사합니다. 오늘 재난문자 받고 대피하신 분 있으신가요? 혹시 진짜로 대피하신 분? 강남 쪽은 막 다 대피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참고로 저도 받았습니다. 광명이 서울 멀티여서 그런지 문자 오더라고요. 아직 100km까지 14km 남았습니다. 아닌데요? 재난 문자 왔어요. 처음에 딱 왔는데 아니 도대체 뭐 때문에 재난 문자 온 건지 안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지? 오류인가 하고 그냥 누워있었는데 하다가 갑자기 핑핑핑핑 올려가지고 일어났다가 다시 누웠는데 다시 또 핑핑핑핑 올리더니 오류였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역시나 하고 이거 양치기 소년처럼 당하는 거 아니야? 진짜 전쟁 났을 때 아무도 안 믿는 거 아니에요? 이러다가 아니 사장님 몇 점이냐고 물어보셨는데
예전에 이 랍스타 스테이크 이거 피자를 갖다가 제가 먹어본 적이 있었어요. 안사장님 시켜주셔가지고 저번에도 먹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똑같은 맛인데 그때 제가 8점인가 8.5점 줬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여기 9점 줘도 될 것 같아요. 왜냐 2만 900원에 콜라까지 이렇게 오니까. 그것도 근본 코카콜라로. 펩시였으면은 8.5점 주려고 했는데 코카콜라여가지고 9점 줍니다. 아니 2만 900원에 피자에다가 스파게티에다가 저거까지 말이 안 돼. 얘 지금 돈 엄청 쓰고 있는 거예요. 치즈크로스는 아니에요. 치즈크로스는 아니고 일반적인 피자입니다. 10점 만점에 9점입니다. 전에는 8점이나 8.5점 줬던 걸로 기억하는데 9점 줘도 될 것 같아요. 남은 거는 다시 형님의 위장으로 가나요? 그러지 않을까요? 방송 끝나고 하나 더 먹어야지. 요즘 트렌드에 맞춰가지고 제로 콜라 줬다? 그러면 10점 만점에 9.5점 줬을 겁니다. 야, 씨. 그저께 식당 가가지고 고기 먹은 것보다 훨씬 낫네, 이게. 그저께 식당 가가지고, 고기 먹은 것보다 훨씬 나아요. 오케이. 돈 아까워 죽겠어. 아, 이게 그거래요. 요기요 주문 이벤트일걸요? 그거 뭐냐, 리뷰 이벤트일걸요? 요기요 이벤트 아니에요? 리뷰 써준다고 하면은 주는 거라고 들었는데. 공짜로 주면 만점 주나요? 아니요? 공짜로 줘도 만점 안 줍니다. 영상 그거 보여주면서 시약처에다 신고해버리자고 하셨는데, 근데 골똘히 생각해보면은 그 식당 입장에서 좀 억울할 것 같아요. 일단 죽어있는 게 아니고 살아있는 게 나았잖아요. 살아서 기어들어갔을 수도 있지. 네, 저는 그렇게 믿으려고요. 당연히 식당의 대처가 좀 아쉽긴 했지만 식당 입장에서도 억울한 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6월 한 달간 먹어야 한다면 피자 vs 치킨 어떤 게 좋으세요? 피자 대 치킨이면 치킨 먹을래요. 피자 대 치킨이면 치킨. 왜냐? 근데 요즘 피자보다 치킨이 더 비싸죠? 피자보다 치킨이 더 비싸가지고 치킨 먹을래요. 벌레요, 벌레. 그저께 방송 못 보셨어요? 그저께 방송 제가 다 비공개 처리해놔가지고 아마 생방 못 보신 분들은 못 보셨을 것 같은데. 마무야 유로코피자 사장님이다. 서비스 많이 안 주면 와슐랭 점수 낮게 주고 폐업시킨다는 소문 듣고 넉넉하게 보냈다. 맛있게 먹어라. 구독과 추천 즐겨찾기 왕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저께 200원 감사합니다. 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제 점수는 9점이고요. 네. 스테이크랑 랍스터 피자.
굳이 이게 이 지금 이 피자가 아니더라도 유로코 피자는 전체적으로 다 괜찮은 것 같아요. 약간 그러니까 약간 그 흥미도우의 그 쫀득쫀득함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좋아하실 거예요. 근데 만약에 폭신폭신한 그런 빵을 좋아하시면은 도우에서 좀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폭신폭신한 그런 도우를 좋아하시면은 두께감이 있고 그런 거 좋아하시면 도미노나 저기 뭐였었지? 파파존스 피자 맞죠? 그거 시켜서 드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게 좀 더 그 뭐냐 대기업 쪽이 좀 더 빵이 폭신폭신해요. 이건 빵이 쫀쫀하면서 얇습니다. 일하느라 못 들었는데 뭐 고르셨어요? 치킨이요, 치킨. 체크. 왜 치킨을 골랐냐? 자, 피자보다 더 비싸니까 요즘에는. 옛날엔 피자가 훨씬 비쌌는데 피자 가격은 계속 정체되어 있는데 치킨 가격이 막 5천원, 만원씩 올라갔죠? 그렇기 때문에 치킨이 더 좋습니다. 피자마루 3판 vs 미스터 피자 1판. 저는 피자마루 3판 먹겠습니다. 피자는 이제 저가 브랜드들이 가격이 올랐지 한 중간 가격이나 아니면 고가 브랜드들은 많이 안 올랐죠. 그렇게 저가 브랜드들이 타격을 많이 받았지 올려가지고. 여튼 그리고 내 돈 내 산이면 치킨? 내 돈 내 산이면 치킨이나 피자는 다 똑같다고 봐요. 그냥 밥 먹을 것 같은데요 저 같으면. 그냥 자 뭐냐 밥에다가 계란후라이 해가지고 이제 콩나물 팍팍 무쳐가지고 비벼 먹을 것 같은데요. 그 뭐냐 여러분들 식자재마트에서 세일을 하더라고요. 콩나물을 갖다가 한 박스, 예, 이만한 거 박스 한 통 아시죠 여러분들? 콩나물 이렇게 박스째로 나오는 거, 이만한 엄청 큰 거 한 이 정도 되는 거, 이 정도 크기 되는 거. 이 정도 크기 되는 거 한 박스에 2,400원에 팔더라고요. 세일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거 사가지고 콩나물 국에 먹고 콩나물 무쳐 먹고. 무쳤는데도 한참 남아가지고 요즘에 매일 그 뭐냐 밥에다가 참기름 넣고 뭐냐 콩나물 잔뜩 넣어가지고 막 비벼가지고 먹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먹으면 맛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케찹 한 바퀴 딱 둘려가지고 콩나물 밥 케찹 네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먹으면 맛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매운 거를 살짝 원하면은 고추장까지 한 스푼 딱 넣어가지고 비벼가지고 먹으면 맛있더라고요. 짬뽕 스파게티 있을걸요 이미? 짬뽕 스파게티 이미 있어요. 네. 있는데 아마 그렇게 파는 매장이 많지 않아서 그럴 거예요. 아마 있긴 있을 거예요. 요즘 피자가 가성비죠. 네, 그죠. 내 돈으로는 콩나물까지가 마지노선? 아니요? 그런 건 아닌데. 콩나물. 원파스타, 원스파, 뭐요? 땡땡? 예, 네, 맞아요. 안 사장님께서 후원을 해주신 거고요. 유로코 피자 잘 먹었습니다. 제 점수는 10점 만점에 9점이고요. 그 이유는 가성비가 좋아서 뭐냐 맛도 준수하고 가성비가 너무 좋습니다. 다만 요거 하나는 아쉽다. 이런 거 약간 향수만 난다고 해야 되나? 약간 약품 맛이 느껴져가지고 다시 한번 먹어볼까? 이거 원래 다 이거 핥아 먹으려고 했는데 이게 도대체 뭔 맛이지? 제가 볼 땐 이거를 갖다가 한 100배 희석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맛있을 것 같은데. 뭔가 중간에 느껴지는 맛이, 그러니까 첫 맛에는 약간 단맛이 확 들어와가지고 괜찮은데 한 중간서부터 맛이 뭔가
야, 이거 뭔가 맛이 이상하다. 뭐 이상한 맛이 나는데? 약간, 네, 이런 느낌이에요. 네. 초코 소스였으면 좋았을 텐데, 아, 이거 완전 너무 딥하다 할까? 네, 진짜 딥초코예요, 딥초코. 네. 너무 딥합니다. 이것만 빼면은 아주 괜찮은 메뉴인 것 같아요. 잘 먹었습니다.